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히알루론산의 자연 함량이 감소하면 피부의 보습과 수분이 부족해져서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파괴됩니다.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일은 몸에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음순에 히알루론산이 감소할 경우 손교통을 호소하는데 특히 이런 여성은 조직의 탈수, 점막이 건조해지고 세포 변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진 히알루론산을 보충한 대음순 확대술은 대음순의 충만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치 볼에 지방이 빠져서 쪼글쪼글해진 곳에 필러를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탱글탱글하고 탄력있게 만듭니다. 대음순의 한쪽은 비대하고 한쪽은 위축된 경우 양쪽이 짝짝인 비대칭, 가렵고 자결감이나 피부 쪼임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대음순 피부의 위축, 저체중이거나 체중을 감량한 다음에 대음순이 쭈글쭈글한 질분만이나 외음부의 염증, 노화로 대음순 피부가 축 늘어진 경우 대음순을 히알루론산으로 채우면 위축이나 수축, 처짐과 같은 미적 결함을 회복하고 복구하고 손교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살이 빠져서 선천적으로 대음순의 볼륨이 빠져있거나 대음순이 처져서 그로 인해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 대음순 필러 시술을 적극 권합니다.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